자, 여러분 중에서 전이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서브 넣으시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내 파트너가 이제 후위에서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위에서 어떤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핀을 한다거나 앞에서 크로스하면 이제 간접 공격이죠. 간접 공격을 해서 내 파트너한테 다시 볼이 올라올 수 있게 공격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랠리를 또 마무리할 수도 있고 전위에서는 사실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볼 처리를 빠르게 해버리면 이 느껴지는 체감 속도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위에서 이제 시야가 좁은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전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야가 좁히면 안 돼요. 이렇게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넓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다 이런 게 이제 시야를 다 넓게 보는 겁니다. 뭐 압박할 때는 압박하고 또 넓게 볼 때는 넓게 보고 이렇게 이게 시야를 다 넓게 보는 거죠. 절대 좁으면 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후위는 항상 시야를 좁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좁게, 이렇게. 후위가 이렇게 보면 안 좋아요. 많이 밀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때리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타점을 빨리 잡으면서 이게 좁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위는 시야를 넓게 본다, 후위는 시야를 좁게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구력이 좀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이제 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위에서는 해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위는 내 파트너한테 셔틀이 올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빠지세요. 많이 빠지셔요. 이렇게. 그래도 최소 한 1m? 정도까지는 좀 빠지려고 많이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내 파트너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죠. 많이 빠지시고 내 파트너 이제 드롭을 놨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앞으로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스매시를 때린다거나 뭐 드라이브스로 친다거나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 놓으면은 그 다음 볼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포핸드든 뭐 백핸드든 뭐 라운드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전위는 항상 후위를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전위에서 뭐 후위로 빠지는 로테이션, 뭐 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잡다가도, 내 파트너가 이쪽에서 몸이 쏠리면, 내 이쪽 흐름을 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시야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내 파트너가 또 여기서, 좀 어려워하고 있다. 또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시야가 넓어지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위는 항상 후위를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후위도 똑같습니다. 후위도 제가 자꾸 시야를 좁히라고 말하잖아요. 때리고 나서 자꾸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때리고 나서 자꾸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게 후위도 자꾸 이렇게 좁혀놔야 여차하면 조금 짧아진 볼이나 상대방이 밀린 볼을 갖고서 바로 또 전위로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또 넘나들 수 있게 후위는 전위로 빨리빨리 넘나들 수 있어야 되고 전위는 후위로 빨리빨리 또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시야를 넓게 보고 겁먹지 않고 전위에서 이런 볼터치 이렇게 감각적인 부분을 또 키울 수 있다. 많이 해보세요. 대부분 이제 막 내 파트너한테 실수를 할까봐 시야를 이렇게 좁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좁혀서 막 어찌지 못하고 건드리면 미스할 것 같아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좀 넓혀서 자꾸 많이 건드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미스도 많이 해서 파트너한테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볼에 대한 어떤 흐름,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또 적응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공확률이 점차 이제 올라가게 되시니까 많이 전위에서 저는 볼을 많이 건드려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위에서도 이제 포지션이 너무 이렇게 시야를 막 넓게 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와도 이걸 뭐 치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타점 막 여기서 잡아버리니까 힘들죠. 하지만 시야를 좀 좁게 보고 있는 분들은 압박을 잘하고 이런 분들은 한 번 두 번에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고요. 전위까지 로테이션이 빠르겠죠. 전위, 후위, 자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시야, 전위는 넓힌다, 후위는 좁힌다 연습 많이 하시면 게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포지션들을 좀 잘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로테이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로테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